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147페이지 지역권에 관한 문제죠.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5번이 답입니다. 지역권을 인자가 공작물을 설치하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을 분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사용했으면 특약이 있든 없든 간에 비용을 분담해야 되므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은 부담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 5번이 답이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번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충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죠. 자,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냐면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반환충구권이 없고요. 반환충구권이 없다는 말은 반환충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 보시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로서 부정성, 수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됩니다. 이게 부정성이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갑니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필지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평익을 주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역권을 설명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갑의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 통행지역권을 설정했다면 편익을 받는 편익이 필요한 을의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갑의 땅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죠.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고 승역지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승역지는 한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이게 X예요. 자,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만약에 승역지 소유자가 을을 위해서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을에게 위기하게 되고요. 위기하면 을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갑은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하게 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위기하는 거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하는 것이므로 4번 지문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한다.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4번 보시면 지역권은 불가분성 해가지고 긍정적인 것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또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이 답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 요역지상의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상권자든 다 무엇을 취득할 수 있죠?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요건을 갖춰서 요 승역지상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사람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지상권자도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세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156페이지 오시면 1번 문제가 있네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4번을 보시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에요. 자 우리가 저당권의 개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할 수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가치변형물 전세금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면 이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물상대위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전까지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겠죠. 2번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이 답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자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에도 임차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지금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거든요.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할 수 있나요? 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전세하고자 할 때 굳이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부터 볼까요? 4번 전세권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네요.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고요. 또 을이 또다시 병에게 한 번 더 전세를 해서 전전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뭐가 됐냐면 전전세권자가 됐어요. 근데 병이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면 누구 집이 날아가냐면 을의 집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자기도 못 받고 있어야 경매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병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인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전세권도 뭐예요? 물권이고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죠.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갑의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인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4번과 5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거든요. 따라서 4번. 갑은 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는데. 5번. 을이 전세금의 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옳은 걸 찾는데요. 5번이 답입니다. 너무 답이 쉽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나머지 분들을 보면은, 자,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뭐가 돼요? X죠. 2번.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3번, 존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은 X고요. 4번,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최근에는 유치권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 163페이지 1번이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유치권에서 조심할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니까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물건을 계량한 유익비나 또는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을 뭐할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는 매매 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이라는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5번 읽어볼게요.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건축자재를 뭔 거죠? 판 거죠.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 무슨 채권입니까? 매매 대금 채권이죠.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거든요.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볼까요? 자, 2번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락인에게 되고요. 다만 제3자 경락인에게는 직접 변제해달라고는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2번은 X가 되는 거고요. 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수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하고요.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인데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주택이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5번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5번이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측에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타담보를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겠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유익비인 거죠.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번 문제에서 조심할 것이 2번 지문이죠. 2번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자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이번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요구적이죠. 자 일단 기억 보증금 니은번 권리금은 안 됩니다. 디귿번 필요비 상한 채무 가능하고요. 따라서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조심마크는 리을번인데 임대차 계약에서 만약에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거든요. 따라서 리을번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디귿번 하나고 답은 2번이 되네요.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자 3번이 답입니다. 일단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는데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점유인 것으로 추정을 받죠. 따라서 유치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이죠. 아주 문제가 그지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잘못됐거든요. 너무 문제도 길고 얘기죠. 논란이 참 많았던 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냐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되지 않고요.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읽어보죠.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로 보전 등기란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 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었다죠. 그러면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된 시점은 2월 8일이니까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약 내용이 뭐냐면 갑 명의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러면 보전 등기를 하고 보전 등기한 때부터 2월 내니까 요 사이에 뭐 하기로 한 거죠? 지급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죠? 보전등기 2개월 내니까. 그럼 보전등기를 언제 했냐면 1월 15일 날 보전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 내용대로라면 보전등기 후 2개월 내에 돈을 준다는 말은 1월 15일이 변제인 거고요. 그러면 1월 15일 날 2월 8일이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맨 앞에 감명 이후 보존등기 후 2개월 내를 뭐로 바꾸는 게 좋냐면 2개월 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2개월 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문제는 우리는 뭐로요? 2개월 후로 바꿔서 풀게요. 그럼 보자고요. 보전 등기 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변제기는 2월 15일 날 도래한 거고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2월 15일인 거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문을 보죠.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경락인이요. 돌려달라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X, 왜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디귿번, 을은 동시 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디귿번은 맞겠죠. 그리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억지로 만들면서 좀 오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전 등기 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은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인데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자,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병은 누군가요? 건축자재를 판 사람이죠. 따라서 병의 외상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을의 갑 갑의 을에 대한 그렇죠? 임차인이 을이죠, 그죠?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수리비 채권이지만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수리비 채권이 아니라 뭐죠? 매매 대금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될 수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자 수리비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둘 다 점유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하나만 점유하면 된다. 따라서 201호만을 점유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면 201호를 점유한 것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다시 말해 유치권은 201호만 성립된 거니까 2번 202호에 대해서 경매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청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유치권자는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만약에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을 임대한다면 당연히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도 뭐죠? X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 X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요. 여기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기억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X건물의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리언은 안 됩니다. 근데 디귿을 보시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1번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뭐요? 취득했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된 거죠? 성립이 된 거니까 디귿 리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2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간접 점유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4번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12번입니다. 이런 것 듣네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뀐다 그래서 유치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5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에서 1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2번이 답이죠.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가치 변형물을 압류해야 되거든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일반 채권자거나 제3자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저당권에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네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시는데, 자, 일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담보되는 범위인 1년분만 갚으면 안 되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담보되는 범위 1년분만 갚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3번 보시면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누구는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되면, 팔리면 매매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죠. 협의, 계약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수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인 거예요. 매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뭐 할 바는 아니죠.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따라서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죠.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저당권은 전형적인 담보물권이고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저당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요. 특히 저당권만을 독립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부정손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죠. 경매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고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뭐 의미 없는 거고 5번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죠.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단기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5점.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4번. 다만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인 병이 존재하므로 갑의 저당권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또 저당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당연히 미치고요. 또 우리가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아파트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액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디귿번도 효력이 미치죠. 따라 답은 5번이 되네요. 9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앞에 설명드렸죠.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물상대권이 인정이 되므로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물상대권이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죠. 따라서 인도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그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5번 또 나왔네요. 자, 협의취득은 수용당한 게 아닙니다. 매매인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협의취득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입니다.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구병이 2번 저당권 이런 건 좀 메모할 필요가 있죠. 자, 맨 앞에 지금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그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므로 갑보다 늦었죠. 따라서 을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자, 셋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순서죠.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게 돼요? 배당받게 되므로 옳은 것은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유치권이 있었네요.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11번이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누구에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이를 기억.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기억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X죠. 그 다음에 리을번 저당권이 설정된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도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D것입니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D긋에서 4번이 답이네요. 자, 12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는 거죠? 4번이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했다. 중복해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죠. 이때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무엇도 소멸하지 않죠?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뭐 답이 4번이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채권에게 확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죠?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전액을 다 갚아야 되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도 채무자 물론 변경할 수가 있고요. 흔히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뭐 하게 돼요? 변경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니까 1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16번 문제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2번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개시 아니죠.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죠. 한번 풀어보죠. 자, 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죠? 1억 원을 빌려줬죠.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가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이라는 1순위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래서 X와 Y의 공동근저당, 공동저당을 설정했죠.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았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았죠? 2천만 원이 남았죠. 그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경매 신청 당시에는 5천만 원, 매각 대금 완납 시에는 갑이 Y토지 매각 대금 5,500만 원이다. 갑이 Y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얼마가 되는 거죠?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8천만 원을 배당 받았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뭐 했어요? 대출해 줬고 지금 채권 채굴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인데 지금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뭐죠? 변제받았죠.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으로 뭐죠? 매각됐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 당시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고 매각 대금 완납 시에는 5,500만 원이다. 갑이 Y의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시 말하면 채권 채익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고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죠? 8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남아 있는 상태죠?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따라서 나머지 돈 4천만 원만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네요. 좀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신검내기죠. 괜히 그랬죠, 그죠? 공동 근저당권 같이 보여지면 실제로는 공동 근저당권 문제가 아니네,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 채무액이 얼마까지죠? 1억 2천이라면 1억 2천까지 한도로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이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고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4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남아있는 채무가 5천만 원이든 5,500만 원이든 얼마까지요?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문제가 너무 싱겁습니다. 18번이죠.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의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자금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X토지와 Y토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됐고 갑이 뭐죠? 1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정은 X토지에 대해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물은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죠? 정이 2순이고 그다음에 무가 뭐죠?
이순이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와인은 채무자인 을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의 누구의 소유죠? 병의 소유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와인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다시 말하면 와이 토지가 뭐죠? 경매가 돼서 갑에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5천만 원 다 가져갔죠. 그럼 갑은 더 이상 발도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X 토지의 매각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시 배당을 해서 전액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행사하거든요. 따라서 X토지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누가 받냐면 무가 받기 때문에 무가 X토지에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에서 4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볼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냐면 3억이고, 그 다음에 을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이죠. X에도 공동저당권이, Y에도 뭐죠? 공동저당이 설정했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적은 Y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X에는 1순위가 누구죠?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병이고, Y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가 되는 거죠? 정이 되는 거죠. X토지의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죠. 그러면 X가 4억이고 Y가 2억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을 봤을 때 분담액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4억 대 2억의 비율로 결정되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4 더하기 2는 6이니까 X에서는 갑은 6분의 4, 3분의 2죠. 3억 원의 3분의 2, 2억을 받고요. 그러면 4억에서 갑이 얼마를 가져갔죠? 2억을 가져갔으니까 병은 나머지 돈 2억을 받고요. 또 Y는 6분의 2, 3분의 1이죠. 따라서 3억의 3분의 1인 갑은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2억 중에 갑이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나머지 얼마를 받게 되냐면 1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가 정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이고, 따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